이슈체크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함께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신한투자증권의 이정빈 수석연구원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뭐 가이드라인이 공개가 됐고 오늘 시장에서는 크게 힘을 못 받고 있는 듯한 분위기이지만 일단 주가 흐름부터 먼저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 발표 후에 전반적인 주가 흐름이 어땠습니까? 전반적으로 1차 세미나 전에는 외국인들이 저PBR주들 공략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PBR주 위주로 많이 수직 상승하는 듯 그런 급등하는 모습들이 나왔었는데요. 네, 세미나 발표 후로는 대형주에서 중소형주로 수급이 분산되었고 그 이후로는 실적이 동반되는 유틸리티 쪽으로 관심이 다시 부각이 되었었습니다. 네, 4월 10일 총선 전으로는 대형 저PBR주들의 수급 모멘텀이 약화되었었어요. 그래서 총선 이후로 금투세 폐지에 대한 기대감이 소멸되고 뭐 밸류업 관련주들의 성과가 부진했었는데요. 이후로는 밸류업 뉴스플로우에 따라서 일간 수익률 변동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은 뭐 추가적인 주가 모멘텀은 이제 부재한 상황입니다. 네, 기업 밸류어 프로그램과 관련된 먼저 뉴스가 나오자마자 관련된 기업들이 계속해서 주가 자체가 우상향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총선 이후로 사실 이렇할 움직임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어제 공개된 가이드라인을 먼저 좀 살펴보고 갈까요? 예, 알겠습니다. 어제 밸류업 2차 세미나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밸류업 관련해서는 이 거래소 측면에서 이 밸류업 표창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이 확대가 되었고요. 이게 총 3대 분야 8종 인센티브입니다. 그래서 5가지 항목이 추가가 되었는데 예, 세무 쪽에서는 감사 면제 심사 가점 부여, 감리 제재 조치 시 강경 사유로 고려, 상장 공시에서는 거래소 연부과금 면제, 추가 변경 상장 수수료 면제, 불성실 공시 관련 거래소 조치 유예입니다. 그래서 요약을 드리자면은 페널티에 대해 완화하거나 상장 시에 가점이 부과되는 인센티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이 거래소 측면에서 공표가 된 내용이고 자본시장연구원에서는 기업들의 기업 가치 재고 공시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이 자율 공시가 핵심이었고요. 섹터별 특성치를 개별 기업마다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 자율 공시가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섹터별 특성치를 반영하려면은 왜 자율 공시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약간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아무래도 이게 섹터마다 이런 계량 비계량 지표가 표준화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매출액이라는 항목이 없다라든지 이렇게 제조업처럼 KPEX 투자 활동이라는 이런 게 조금 제조업이랑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섹터별 상위성 고려해서 좀 자발적으로 이렇게 업종 특성에 맞게끔 공시를 하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어제 나온 가이드라인은 자율 공시가 사실 핵심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기업들이 밸류를 측정을 할 때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떠한 맞습니다. 기준들이 있습니까? 기존에는 1차 세미나에서 공표됐던 내용은 PER, PBR, ROE, 배당 성향, 현금 흐름 외에 현금 흐름이고요. 이번에 추가된 내용이 뭐 주주 환원율, TSR, ROE, COE 스프레드, ROIC, WACC 스프레드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 환원율과 TSR은 배당 성향, 주주들에게 나눠주는 비율이죠. 비슷한 맥락인데요. 이런 할인율을 고려한 수익성 지표들은 주주들에게 유의미한 지표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요 사실 지표들이 좀 이해하기가 힘들거든요. 네. 어떠한 지표가 좀 중점적으로 이번에 나온 건지 그리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생각을 할 때 요 지표를 좀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네, 아무래도 주주 환원율이고요. 네. 이게 코리아 디스카운트 저희가 이제 한국 증시가 미국보다는 이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익잉여금 돈을 기업이 벌면 내부 유보를 많이 해놓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런 장부 가치를 크게 키워가지고
주가가 장부가들 저평가가 되게끔 네. 유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쌓여있는 그런 자본 총계 내에 이익잉여금을 나눠주는 그 배당 성향 지표를 예,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결국엔 핵심은 배당이 될 것 같은데 뭐 아직은 여러 가지 발표가 된 상황이긴 합니다만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뉴스플로우는 따라가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은 일본 쪽을 먼저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을 네. 한국에서는 벤치마킹하지 않았으니까 예, 네, 맞습니다. 저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일본 JPX 프라임 지수가 이런 그 밸류업 인덱스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요건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ROE, COE 스프레드가 높아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PBR 한 배가 초과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조건이 걸려 있는데 이 말인즉슨 PBR 한 배 미만인 종목들은 예, 못 들어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장부가보다도 시가평가가 한 배가 안 되면 알아서 이 주가를 부양해라. 이 인덱스에 들어오고 싶다라면은 그런 취지인데 이 인덱스와 정책 시행 후에 일본에서는 PBR 0.5배 미만인 종목들이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네. 네, 상대적으로 1배 이상의 우량 종목들은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윗돌 빼서 아랫돌을 개우는 형국이 나온 거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앞서 이런 그 PBR 0.5배 안 되는 종목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은행이라든지 지주라든지 자동차 그런 종목들이 아무래도 이게 선반영이 좀 많이 된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진짜 우량 기업들은 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볼 가능성도 있을까요? 피해라고 보기보다는 네. 이렇게 수혜를 덜 받는다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일단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편입된 기업들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 네. 그렇다면은 일본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밸류업 프로그램이 진행이 됐고 지금까지 성과가 어땠을까요? 사실 근데 이게 단기간의 성과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것만 보고 평가를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성과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궁금하시는 게 이 지표들이 과연 이 성과로 연결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퀀트도 같이 하고 있는데 이 각 항목들을 한번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해봤는데 이 PER, PBR, ROE, 주주환원 지표 가운데서 가장 그 성과 부각되는 게 12개월 선행 ROE, ROE 지표로 나오고 있고요. 아무래도 누적 수익률 관점에서 수익성, 자본 대비 이익 지표가 가장 훌륭한 지표로 나오고 있습니다. 나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한국 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기업들의 성과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전망하실지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속해 있는 기업들이 사실은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잖아요. 네, 예. 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올라올 수 있는 기업이 아니었지 않나라는 생각도 사실을 하는데 어떻게 앞으로 좀 흘러갈지 전망하고 계신가요? 네, 우리나라 경우 이미 2024년 상반기 때 저 PBR주들 수직 상승이 나왔었죠. 선반영이라고 아까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하반기에도 앞서 보여줬던 그런 주가 급등이 이어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지수를 3분기 때 출시한다고 해서 이런 밸류업이 수급 모멘텀으로 연결되기는 만약에 일본의 사례를 그대로 따라간다라면은 수급 모멘텀으로 연결되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우리나라가 배당 정책도 변경을 했고 뭔가 이렇게 이 배당 락일이라든지 확정일이 연초로 많이 몰렸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슈퍼 주총윅 이전에 하는 그런 배당주 플레이라든지 가치주에 대한 이벤트 드리븐 전략은 유효해 보이고 이런 계절적인 이벤트 드리븐 플레이에 덧붙여서 중장기적인 주주환원 관점에서 밸류업은 유망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네. 이벤트를 잘 체크를 해보고 트레이딩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의견을 듣고 왔고요. 그렇다면 조심스럽지만 예.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앞으로 코스피 지수가 더 좀 탄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중장기적으로는 가능한데 이게 그 다음 달 예를 들어서 뭐 5월이다.
그러면은 이게 더 업사이드가 있느냐라고도 놓고 보면은 바로 수익률로 연결되기는 쉬워 보이지는 힘들다. 힘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괜찮다고 보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게 이제 그 종목으로 따지면 이게 메리츠 금융 지주 있지 않습니까? 네. 주주 환원율이 이게 높기 때문에 계속 지금 주가 모멘텀이 연결되는 그런 사례가 있다시피 네. 국내 뭐 금융권이라든지 이런 밸류업 그리고 주주 환원 이런 지표들이 우수한 기업들이 중장기적으로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업들은 네. 어떠한 기업들이 있을까요? 뭐 앞서서 메리츠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그 기업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은 분들이 아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네, 네. 저 PBR주 가운데 예, 주주 환원이 높은 앞서 뭐 말씀 주셨던 메리츠 금융지주 이외에 NH투자증권이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밸류에이션 면에 부각되면서 이익 안정성까지 고려하면 KB금융, 기업은행, 신한지주, 현대차, 기아 등도 유망해 보이고요. 이런 종목들의 섹터 및 업종으로 요약을 드리자라면은 예, 은행이랑 자동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하면은 은행과 자동차는 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시장에는 긍정적인 모멘텀이다라는 의견으로 정리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빈 수석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